어부가 팔당호를 누비는 사이 집에서는 아침 준비가 한창입니다. 짙은 안개에도 호수로 나간 남편, 아내는 내내 걱정입니다. 진짜 걱정돼.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나가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렇게 안개가 심한 날이 많은가요? 항상 이래요. 심해요. 안 그런 날도 있는데 요즘에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면서 이런 경우가 많고 봄에도 그래요. 겨울에서 봄으로 오는 그 시기에 안개가 봉구 시내 밥상은 여기 팔당호에서 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이라 당연히 농약 하나 쓰지 않은 무공의 음식들이지요. 환자니까. 네? 신경 써. 환자예요. 내경색 있는 사람이에요. 아, 내경색. 정말요? 응. 강모 부모라 내경색. 다 있어요. 아직 젊으신데? 뭐지? 쉬운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젊으시죠, 요즘에는. 아. 제 건강관리 특별히 신경 써주시는 모양이에요. 네, 같이 살면서, 같이 살면서 서로 힘들은 말입니다. 힘든 거 고만하라고는 얘기는 안 해보셨어요? 힘든데 고만해도 된다, 뭐. 고만하라고 얘기할 때도 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저걸 안 하면 땀이 없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여지껏 57년 동안 해온 거. 부부의 인연을 맺은 지 30년. 그날 이후 아내는 노심초사하면서도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어온 식당 일도 마다하지 않은 착한 아내지요. 아내가 걱정을 하든 말든 어부는 이제야 무트로 돌아옵니다. 아이고, 그새 물고기를 많이 잡으셨네. 봉구 씨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고기를 잡습니다. 수고스럽지만 매일매일 싱싱한 고기를 손님들에게 대접하고 싶은 것이 어부의 마음입니다. 그런 봉구 씨가 특별히 좋아하는 물고기가 있다네요.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거 좀 모래무지. 모래무지? 왜요? 맛있으니까 매운탕거든요. 이게 회 먹어도 맛있어요. 오돌오돌한 게. 선생님 닮은 고기는요? 고기가 어떻게 사람을 닮아? 참으로 살갑지 않은 남편입니다. 아이고, 눈이라도 좀 마주치지. 화난 사람 같으시네요. 나도 없어요. 반가운 이게 반가운 표시라고요? 서운하진 않아요? 나이 먹으면 그냥 맞춰서 사는 것 같아. 젊었을 때는 싸워. 들어왔나 싶더니 어느새 나가 또 낙엽 태우는 일에 열중입니다. 아버님 이거 오늘 꼭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네? 비 온다니까는 저녁에 이게 비에 젖으면 내년 봄에 낙엽 태우는 봄을 풀어버려요. 아직 바람이 안 부니까는 아침나절에 태워야 돼. 바람 불면 또 이거 날르면 편해. 생각해둔 일 다 하고 나서야 집안으로 들어서는 봉구 씨.
냉수부터 들이키는 걸 보니 오늘 아침이 고되긴 했던 모양입니다. 걱정하셨지? 예? 오빠가 안 들어오셔서. 네. 좀 많이 했어요. 그래도 말하는 분이 없어. 안절부절하고 뛰어나가고. 그 마음을 알아? 그래도 언니 안 받더니 언니 전화 받았잖아. 아, 맞아. 내 전화는 받았어. 단계에 홀렸을 때 어떤 기분이야? 그거를 얘기를 해봐. 너 보고 싶은 기분. 아유, 좋으시겠어요? 행복하시겠어요? 그거는 거짓말 같은데. 아유, 웃으면서 하는 아니 맨날 깊은 뜻을 모르고 맨날 거짓말이네 이 언니는. 아유. 찾아갔는데 쫙 위로 올라갔어. 그래서 그 위에 다 갖고 가생이를 그 쭉 타고 내려왔지. 쭉 닿기만 하면 그냥 가생이 타고 쭉 갈대밭 타고 내려오면 돼 걸로. 근데 이제 이거 왔다 갔다 건너 다니는데 그게 이제 육지를 찾는 게 그게 힘든 거지. 아, 뭐 잘로 그러니까. 내려갈 수도 있고 저 양수리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는 거. 어 그물 같은 거 놓고 안 하고 이러면 불안한가 봐. 그치? 얘기해봐. 뭐 불안해? 맨날 너몇개 살지는 않아. 30몇 년을 해와서 그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래, 그게.